요 친구가 있어요. 제가 3전에 물려 있어가지고 저거는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늘 한번 물려보실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를 거주는 오신 컴퓨터 16년째 컴팔 인생하고 있는 오신 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인데 네. 그래픽 작업이랑 게임 컴퓨터를 맞추려고 합니다. 1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네. 주로 하는 것은 포토샵, 그림 방송, 프리미어로 유튜브 편집, 그리고 게임은 오버워치를 많이 사용하고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을 가끔 즐겨 합니다. 네. 그래픽 카드는 7년 전에 산 970. 네. 네. GTX죠. 이걸 쓰고 있는데 네. 좀 더 싸질 때까지 버티다가 좀 괜찮고 가성비 좋은 아이로 따로 살까 합니다. 네. 램은 16기가 램이 하나 있어서 16기가짜리 하나만 더 사서 32기가로 맞추면 네. 괜찮을까요? 이렇게 네, 견적 문의를 네. 주셨고 네. 사실 그래픽 카드를 맞추면 200으로 잡았고요. 맞추면 140 네.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군벌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 싹 들어갈지. 내장형 그냥 쓰면 안 되나요? 내장형으로는 오버워치를 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고.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더 무서워해요. 나는 제일 바닥권에서 살 거야라는 생각으로 네. 최대한 안 사고 싶어요. 더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사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그냥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바닥권에서 절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릎 정도에서 살려고 지금. 무릎이나 뭐 네. 네, 정강이 정도 선에서 네, 정강이. 사는 게 네. 신품을 사실 거라면 딱 턱걸이 선으로 일단 구매를 하시는 게 네, 첫 번째로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만약에 턱걸이로 하나를 사시면 네. 또 그거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중고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이제 또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네, 차라리 하실 때 제대로 된 걸 사시는 거.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 3060Ti 정도가 가성비가 좋다고 그나마 60Ti. 네. 60Ti 좋은 제품이죠. 네네네. 60Ti로 네네네. 견적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네. 그러면 오버워치를 포기는 못하겠다. 네. 이제 포기는 못합니다. 네. 네. 부부들이 와서 보통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3060 그럼 Ti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3060Ti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이렇게 가격대가 높을 때는 너무 이름 없는 회사 거는 사시지 마시고 조금 그나마 AS가 괜찮고 네, 그리고 가장 싼 거 그냥 사시면 돼요. 네. 3060이랑 3060Ti 이러면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엄청 꽤나죠. 많이 나는 네, 네. 그래픽 카드여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낮은 가격 순으로 네, 그냥 해서 EMTEC 갤럭시라는 회사예요. 이 두 회사. 네. 네, 요 회사들이 네, 그냥 묻지마 교환을 해줘요. 네네. 그런 느낌이어서 될 수 있으면 요쪽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회사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뭐 조텍도 괜찮은 회사긴 하고 이름 네. 좋네요. 조텍. 아, 네. 그러면 제 생각보다 좀 더 가격이 좀 나가네요. 조금 나가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060Ti, 3060보다는 최근에 나온 그래픽 카드가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요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 저게 개발을 하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엔진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3060Ti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도면 그냥 요거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래픽 카드는 네. CPU는 그러면 어떤 일단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픽만 어느 정도 그래픽만 잡아놨고. 네, 그래픽만 사가시겠다. 네. 문 걸어 잠궈. 못 나가요. 그래픽한테 일을 시켜주는 애는 CPU예요. 네.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 선에 맞춰서 네.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인슈님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i7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은 CPU가 3, 네, 그래픽카드가 7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업용 같은 경우에는 CPU가 일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프리미어 프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내가 편집하면서 편집 창만 보지는 않잖아요. 네. 네, 옆에 이제 뭐 포토샵도 켜놓고 이렇게 멀티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면 네네. CPU에 코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코어가 네, 필요하신 게 제가 봤을 때 i7 정도는 네. 맞춰 놓으신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시죠. 네. 네, 컴퓨터에서 성능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제 메모리인데 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작업 일하실 때 테이블 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티 작업도 이 역시 네, 많이 하실 수 있고 16기가짜리 그래서 네. 듀얼로 쓸 거예요. 네. 두 개. 그래서 저 근데 16기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가져오셨어요? 네네네. 자 이제 그러면 메모리 한번 줘보실 네. 수 있으세요? 네. 아 이거 뭐 이거 안 되나요? 이 굉장히 아쉬운 게 네. 네. 자 메모리는 네.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세요. 자, 첫 번째로 양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8기가, 16기가 얘기하는 그 양이 있고요. 네. 메모리 안에 속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2666V. 네. 네, 2666V. 네. 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건 3200으로 나와요. 아... 그러면 얘보다 빠르... 한 3분의 1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느낌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는 네. 당근하시면 돼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밖에 안 왔잖아요. 네. 이슈님 막 오버워치 너무 좋아해갖고 네. 오버워치 세 개씩 띄워갖고 하시진 않잖아요. 두 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두 개를 돌린다고? 네. 투선은 발가락으로 하시나요? 아~ 타블렛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 낚일 뻔한 거지. 네네. 16기가 3200짜리를 두 개 넣으시면 네. 되세요. 네네. 이렇게.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일단 컴퓨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 컴퓨터 부품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네, 메인보드가 메인보드. 있어야 돼요. 네, 메인보드. 네, 메인보드가 그냥 CPU랑 꼽힌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네, CPU 가격이 지금 44만 원이잖아요. 네. 메인보드 여기에 맞는 거 제가 하나 그냥 네. 기본적인 거 하나 넣어볼게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딱 보면은 뭐가 어울리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 공부하죠. 공부를 해서. 네. 아 그렇군요. 1년에 두 번 나오거든요. 네. 인텔 쪽 하나, AMD 쪽 하나. 아... 죽어라 해야죠. 집에 못 가요.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붙인 별명이 네. 테크노마트 NPC래요.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와이프는 좋아하죠. 아, 네. 네, B660M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넣으시면 네. 이 친구랑은 잘 어울려요. 그냥 제일 낮은 순 한번 찍어볼게요. 야, 이거 넣으면 안 돼? 네네. 4만 원이나 싼데? 어우, 4만 그죠? 원이나 싸네요. 네. 4만 원이나 싸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 메인보드에서 네. 네, 전원부 CPU 꼽히는 부분에서 CPU한테 전기를 정상적으로 잘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못 주는 거예요. 아... 네, 저 같은 체격한테 네. 밥을 하루에 6끼씩 네. 잘 줘야 되는데 네. 네, 두 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4만 원 아끼려고 지금 이 CPU의 성능을 제대로 못 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끼만 주는 거. 아 그러면 한 5끼라도 그래도 못해도 좀 아. 인정이 되는 부분까지는 넣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가성비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무조건 싸게 샀다고 가성비는 아니에요. 네, 포토샵을 쓰신 분인데 64기가를 쓰신다고.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포토샵의 아, 작업량이 많으시면.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한두 개밖에 안 쓰는데 인슈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실 수 많이 쓸 수 있죠. 네. 네. 그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64기가를 쓰셔야 될 수도 있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CPU가 일을 하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열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표현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쿨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쿨러. 쿨러. 네. 쿨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공랭과 순행. 순행. 저 아. 순행 멋있더라고요. 순행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네. 일체형 순행과 커스텀 순행. 뭔지 모르겠네요. 네. 순행이 뭐 잘못하면 터져가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날아갈 수 있다. 뭐 다 고장 난다. 뭐 아, 고장 난다. 네네네. 저 이제 잘못하면. 커스텀 순행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네, 맞나요? 비쌀 것 같은데요. 친구는 이제 공인비만 네. 저렴하게 잡으면 공인비만 네. 30 정도. 아, 그러면 다 하면은 대충? 다 하면은 한 152.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일체형 순행은 이제 펌프가 있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호수가 두 개가 있고 라디에이터 요렇게 딱 같이 붙어 있어요. 순행 네. 같은 경우에는 터지면 네. 다른 부분까지 다 망가지고 손상이 들어가죠. 네, 물이 뚝뚝 떨어지고. 네. 근데 아까 터진다 그러셔서 네. 수도꼭지 튼 것처럼 진짜 말로 물이 팍 이르진 않아요. 아. 네.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네. 걸 누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누수 보장을 해주는 회사들이 네, 몇 년 몇 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기본적으로 네. 얘는 3년 들어가요. 3년. 그리고 제가 뭐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어항처럼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군붕어 막 안에 살아 그거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꿈에서 보신 거 같아요. 아니요 봤습니다. 어디서 있었어요. 보셨어요? 네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가 해가지고 아 일반적이지 않죠. 아 일반적이지 않죠. 네. 군붕어가 있는데 컴퓨터 안에 군붕어가 있다고? 네네. 붕어빵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살아 있었어요. 아. 컴퓨터가 가짠가? 잘 모르겠네요. 컴퓨터가 근데 그럴 수 있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순행에서 이제 또 우리 스릉스릉. 가성비를 좋아하시면 네네. 이쪽으로 가실 건가요? 네네 그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 같은 건 안 되나요? 혹시 가습기처럼 그런 가습기요? 네. 뭐 미스터 효과도 같이 있고 막 이런 거 원하셨던. 손님 가신데 뭐해?
SSD는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아실 수도 있어요. 네. SATA 방식이랑 네. M.2 방식. 뭐 아는 단어 하나 정도는 나왔죠. SATA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네. 하드에 연결되는 그 방식이에요. 네. 선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서 네. 그런 제품이고요. 선이 아닌 게 있나요? 이 반응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제가 아는 건 저거죠. 네. 동공이 좀 많이 열리신 거니까 많이 아는 게 나와서. 네, 아는 게 나와서. 이게 이제 일반 SATA, SATA 방식이고.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안 비쌉니다. 네. 근데 비싸긴 비싸요.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거네요? 네. 네. 얼마 전에 주식 저거 샀었는데. 선으로 그러면 하는 게 아니고 네. 블루투스처럼 그런 무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유선 무선 이런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꼽는 데가 있네요. 네, 메인보드에 직접 체결이 돼요. 직접 체결이 되는 거. 리모컨처럼 방식으로. 그런 게 이렇게 있는데. 와, 큰일났다. 상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 상상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네. 제가. 뭐 직업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가겠습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네. 사타가 아닌 M.2. M.2. 네, M.2. M.2라고 네. 돼 있는. 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 친구가 있어요. 제가 3전에 네. 물려 있어가지고 저거는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늘 한번 물려보실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실지. 저는 SK 가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네. 안전한 걸로. 네네. 보통 아래 걸 선택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네, 남의 걷는 길은 별로 안 가는 스타일이라서 저만의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1테라로 네. 네, 변경해서 올릴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네, 올라가게 되세요. 요즘에 ODD는 안 사지 않나요? ODD를 아시네요. 네. 옛날 사람이시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CD 굽는다 그러면 지퍼 굽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아, 진짜로요? 네. 거기에 살색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그거였죠. 그렇죠. 저때 비디오 세대 아니었나요? 나보다 형이었나 봐. 이제 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네. 케이스는 그냥 컴퓨터 부품 중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옷이에요, 옷. 옷. 네. 제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 사이즈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중요하군요. 부가적으로 네. 이제 뭐 주머니 같은 거. 나는 짐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그렇죠. 주머니가 많이 있어야 돼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런 거는 좀 더 비싸겠죠? 아까 보여드린 거. 아,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원래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10만 원 정도예요. 시끄러운 건 싫은데 네. 반짝반짝 빛나는 건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핑계가 좀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아, 네네. 밝은 색 없나요 혹시? 이건? 흰색? 흰색 뭐. 있어요. 가격은 똑같죠? 아니요. 컴퓨터는 이렇게 가격이 달라요. 아니 색만 다른데 왜 다르죠? 도장이 한 번 더 들어간대요.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 뭔가 좀 제가 이상한데?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블랙 가겠습니다. 블랙으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하신다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는 네. 이 순행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왜 보여주신 거예요? 싸서 보여드려요. 아, 싸서. 왜 고르셨어요? 안 되는데. 아, 순행이 안 되는구나. 네. 순행을 바꿔야 될까요, 그럼? 아, 순행을 바꾼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을 순행 들어가면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네네. DLX21이라는 거. 네네네. 요건 화이트도 이뻐요.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아, 이쁘다. 요건 느낌 있어요. 아, 이제 파워 맞출 때군요. 파워만 있으신 네. 분. 집에서 나오는 벽 전기가 220V잖아요. 네. 컴퓨터가 쓰는 전기는 12V 뭐 이런 걸 써요. 그걸 바꿔주는 아답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네. 좀 큰 아답터. 네. 그 정도의 느낌이어서. 일단 요 정도 쓰시게 되면 750 정도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기를 변환해주는 효율이 되게 좋아요. 네네. 네. 이거 근데 가격이 과연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가격이 궁금해요? 네. 이렇게 나오죠. 아, 200을 넘겨버렸네요. 231만 원인 거죠. 네. 확실히 그래픽카드가 많이 가져가 보니까. 네. 네. 이렇게 그래요. 네. 결국 200은 넘겼지만은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표정은 아니시겠지만 가격을 뽑으셨으면 금액이 조금 부담되시거나 그러면 내릴 거를 뭔가 찾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릴 게 뭐 없는 것 같은데. 내릴 게 없어요. 네. 처음 나온 견적이 사실상 그분한테는 제일 베스트예요. 이거는 팁이에요. 네. 지금 쓰시고 있는 970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그래픽 카드를 이걸 빼고 네. 그걸 넣으셔서 네. 나중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가셔서 사시는 것.